자자자 오늘의 푸나펑 지난번에 이혼모드에서 그 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헤어졌다가 어떻게 또 장인어른이 잊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재혼각이 잡혔거든요. 오늘은 그 해피엔딩의 끝을 보러 왔습니다.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예, 결혼식이 열리는데 어떻게 될까요? 바로 한번 가볼게요. 아이 장인어른 저 왜 부르셨어요? 그니까 저기 나 좀 도와줄 수 있니? 야 너 뭐 입고 있는 거야? 아 이거 코스튬 파티 아닌가요? 이거 결혼식이야 임마. 아하하 농담 농담. 설마 결혼식인데 할로윈 복장을 입고 왔을까봐요.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예. 자 뭐 말씀하셨죠?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어? 긴장된다. 이번엔 진짜 기분 좋게 해줘야 될 텐데 말이지. 장인어른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. 자 거기 서서 맹세하시고 키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뽕 그러면 이제 결혼 끝. 어림없는 그러니까 너랑 여친이 좀 쩌는 랩 좀 만들어줄래? 아니 요즘 따라 랩 배틀로 모든 게 해결되네요. 오케이 좋아요. 저랑 같이 연습하시죠. 아 축가 대신에 장인어른님 쩌는 랩을 좀 보여주시려나 보네. 이건 뭐 축랩이라고 해야 되나요? 자자자자 장인어른과 남친이 네 이제 결혼식을 축가 대신에 장인어른이 좀 뭔가 랩을 준비하려는 것 같아요. 그걸 이제 남친이 같이 랩 배틀 하면서 연습해주는 것 같고요. 둘 근데 이거 어째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네. 바바바바미. 아 이게 뭐 아직 완성된 곡이 아니고 약간 목 푸는 개념으로 노래를 하는 건가요? 근데 노래가 이게 뭔가 축가 분위기는 아닌데 아닌가? 일단은 남친 아주 그냥 거만하며 하늘을 찌르네요. 양손에 주머니에 다 넣고 저게 힙합인가? 아이 장인어른 저 딸 잘 딸 좀 해보세요.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? 자 랩 하는 거 까먹으셨나? 와 근데 또 이제 거의 결혼식 당일인가 보네요. 일단 남친도 좀 정장 깔끔하게 입고 왔고 장인어른은 좀 오 악마 턱시도 악마 에디션인가 보네 저거. 아 저는 저 처음에 이거 이혼 모드 나왔을 때 그 뭔가 장난처럼 그냥 했었는데 진짜 이혼할 줄 몰랐었거든요. 그래도 아 이 이야기 끝은 해피엔딩이라 다행입니다. 어 이번엔 장모님. 어머 장모님 아름다우시네요. 엄마 괜찮아? 걸음걸음 따라. 근데 저기 내 손을 왜 이렇게 꽉 쥐고 있어? 아, 미안하다 아가. 아 나도 모르게 좀 긴장했나봐. 아 괜찮아 엄마. 이번에 아빠가 눈치껏 알아서 잘하실 거야. 엄마는 진짜 참 대단해. 나 엄마랑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. 두 분 빨랑 집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. 고맙다 아가. 네 아빠가 날 진짜 환하게 만들었어도 말이지 그는 나한테 정말 멋진 남자였어. 아이고 아주 꿀 떨어지시네요. 예. 어? 문이 열렸다. 자 이제 신부님 입장하실 시간이에요. 아 죄송한데요 5분만 더 주시면 될까요? 아 그럼요 그럼요. 아까 왜 그래? 엄마 그거 얼마나 긴장되는지는 아는데요 그 우리 혼인서약 좀 연습하자고요. 아 고맙다 아가. 자자자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축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같이 남친이랑 연습 랩 배틀 연습했고 오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느낌이네. 이번에는 여친이 또 부모님 긴장하실까봐 장모님과 함께 혼인서약 연습하는 거를 좀 도와주고 있어요. 어, 저 엄마 따라해봐요. 딴딴딴딴딴딴딴딴. 근데 어째 약간 여친 갑자기 키가 두 배는 커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저거? 또 다리가 겁나 길어지셨는데 아 아닌가?
아 이거 뭐 근데 연습하라고 했더니 이분들 또 랩 배틀하고 계시네. 랩 중독자 집안이요. 자 이제 이거 연습하고 나면 이제 결혼식 가는 건가요? 아니 이걸 그냥 축가로 쓰면 되겠는데? 장인어른 랩배터라는 건 훨씬 좋은데 노래가 어째?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연습은 끝났습니다. 오! 딴딴따단 자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결혼식 시작하겠습니다. 야 이거 뭐야? 뭐 미쿠랑 트리키랑 그리고 비비도 왔네? 빅브라더도 왔고요. 난리 났네 아주. 자 친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유튜버분들 유튜브가 어떻게 하셔가지고 예. 자 우리는 오늘 이곳에 두 오랜 연인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모였습니다. 비록 이들의 사랑이 잠깐 조각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불려졌던 관계를 함께 고쳐나갔습니다.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신랑분께서는 맹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진짜 멘트 하나하나 아주 꿀 떨어지네요. 예. 3, 2, 1, 자 그럼 이제 두 분 사랑의 맹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줄에 봐주시는 선생님께서는 아주 깔끔하게 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신랑 신부께서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맹세합니까? 그럼요.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. 아, 두 분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마세요. 예. 서로 무시하지 마시고 장모님께서는 또 장인어른 랩배틀이라고 뭐라 하지 마시고 멋진 분이니까 항상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야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장모님 같은 여자 또 없습니다. 말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게 해주시고 상처되는 말 서로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그래도 진짜 훈훈한 엔딩이라 다행이네요. 사실 좀 이혼 모드 첫 번째 모드 딱 플레이했을 때는 진짜 그냥 딱 이혼 법원에서 이혼 도장 딱 끝나고 찍고 끝나버려 있는 바람에 약간 좀 찝찝했거든요. 약간 여친만 불쌍한 느낌이라. 아 두 분 이럴 거면은 왜 이혼하셨어요? 이렇게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시면서 말이죠. 아 그래도 긴장 안 하시고 두 분 다 잘하고 계시네요. 두 번 이제 헤어지지 마시고 진짜 행복하게 사세요. 아셨죠? 어 뭐야 여기 다 왔었네. 뭐 썬데이랑 가셀로 아저씨 루브 이제는 다시 콘서트 된 위치가 다시 나왔네요. 오 장모님 부케를 캐롤이 받았나 보네. 하
아이 축하해 캐롤. 아 이제 둘이 이제 결혼각만 남은 건가? 3, 2, 1, 어 뭐야? 오빠 오빠 아 그렇게 장모님과 상인어른 다시 재결합해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끝.